자, 이제 23장을 보세요. 23장. 재활 이삼자는 이아위은호와. 여기 이삼자라는 것은 너희들은 그런 뜻이야. 둘, 셋 그런 뜻이니까 너희들은, 즉 공자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오, 선생님이 매우 다안 가르쳐주고 숨기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을 한 거야. 그러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한 거야. 제발 이 삼자는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아 위은호와 나로서 그쵸? 직역하면 나로서 숨김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여기 써이자하고 위자하고 섞여서 A로서 B라고 여기다. A로서 B라고 생각하다. A로서 B라고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써이자하고 위자하고 합해서. 그럼 뭐야? A가 나지. 나로서 숨긴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다안 가르쳐주고 숨긴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됐지요? 오무 은호 이루라. 나는 숨기는 바가 숨김이 없노라. 나는 절대로 너희들한테 숨겨서 안 가르쳐주는 게 없다 이거지. 뭐예요? 성인을 배운다는 것은 아까 3인행에 필요아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인의 한마디 말씀, 한가지 행동, 발 움직임, 손 움직임, 고개 움직임, 모든 것이 다 가르침이었거든. 그렇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숨길 게 없잖아.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서 보여주잖아. 그런데 제자들은 꼭 말로 표현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안 가르치는 걸로 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의심을 가졌고, 공자님께서는 오무 은호 이루라. 나는 그대들에게 숨긴 바가 없노라. 오무 행이 불여 이삼자재 시 뭐하니라. 나는 무행, 행동이 없었다. 나는 행함이 없었다. 언제? 불여 이삼자. 여기 있는 이 불여 할때 여자는 보여줄 시자와 같은 뜻을 쓰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 행동으로 옮긴 게 없노라. 그렇잖아요? 시 모야니라. 이것이 바로 나다. 여기는 글자가 구자잖아, 구. 응? 본래 구자야. 공자님 성함이 구야, 본명이.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 제자 입장에서 그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모라고 읽는 거예요. 알았지요? 본명은 구예요, 구. 응. 시 구야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다 이거야. 공자님 본명이 공구잖아. 됐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공구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공모라고 부른다 이거야. 알았죠?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성함을 댈때 무슨자 하는 것도 뭐예요? 그냥 이름이 김순자라면 김순자예요. 그렇게 하라고. 김순자 자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건 높이는 거거든. 근데 하물며 우리 부모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지만 그거는 내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인류를 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는 그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뭐라고 읽는 거예요. 알았죠? 제 제자, 제자는 여러 제자니까 여러 제자들이 이 부자지도 고심하여. 부자를 공자님을 부자라고 그래요. 앞으로 자주 나와요. 공자님의 도가 고심. 고는 위로 높은 거고 심은 아래로 깊은 거지.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어서 불가 기급고로. 이 기자 밑에 평성 이렇게 써 있지요? 그럴 때는 이 기자가 몇 기자가 아니라 거의 기자예요. 거의. 그럼 뭐야? 불가 기급고로. 그럼 뭐지? 거의 미칠 수 없다라고 맨 위에 써 있자 있었지 아까 여기. 그써 있자가 뭔 말하고 생각하다 그런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 보세요? 여러 제자들이 공자님의 도가 너무도 높고 너무도 깊어서 거의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됐죠? 의기 유은이 부지 성인 작지 어묵이 무비규어라. 의기 유은, 그분이 숨김이 있는가라고 의심을 하면서, 부지 성인 작지 어묵이. 작지 어묵이 뭐예요? 작은 동작, 그지? 움직이는 거. 지는 정지, 움직이다가 정지하고, 어묵, 어는 말하고, 묵은 침묵, 그지? 그러니까 작지 어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행동, 그죠? 성인의 작지 어묵이, 즉 행동과 그치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무비규야, 가르침이 아님이 없다라는 것을 푸지 알지 못하더라 이거지. 무슨 얘기예요? 성인이 말 한마디 하시거나 움직이거나 쓰거나 앉거나 뭐다 가르침이다 이거야. 근데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지. 고로 그래서 부자 공자님께서 이 차원으로 이 말씀으로 효지라 깨우쳐 준 거다 이거지. 여는 그러니까 불여 이삼자 할때 여자는 유시하라. 이거는 보일시자와 같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거든 이런 표현이 뭐뭐와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됐죠? 정자왈 주를 보세요. 이제 정자왈 성인지도 성인의 도는 유천년나야. 유천년을 어떻게 해석할까? 같을 유자야. 그럼 하늘과 같아서. 하늘과 같다는 건 뭐예요? 한없이 높고 넓고 깊고 그지? 포괄적이어서. 문제자. 문제자라는 건 뭐예요? 이 문자가 뭐지? 어느 분 제자들 말할 때 누구의 문하생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문제자라는 것은 공자님 그 문하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친자이 기급지연회. 친자라는 말은 이 자자가 구울 자자야 원래는 생선을 굽는 거. 근데 친자가 친할 친자가 여기서는 친히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요? 친히 굽는다는 게 뭐지? 직접 배운 제자를 친자라 그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공자님 문하생 중에 제자들 중에 친히 배우면서 공자님한테 직접 배우면서 기급지. 이 기자는 발할 기자야. 급자는 미칠 급자지요. 공자님의 경지에 미치기를 바란 다음에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본 다음에 직이 고차왔냐니 그분이 그 공자님의 그 가르침이 고차원 높고 더 멀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지.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고 에이 나 선생님한테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선생님 학문이 저 마군 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서 안단 말이지. 사성이위 불가급즉. 여기 사자는 가사, 가령 그런 뜻이에요. 가령 성자는 참으로 성자야. 가령 참으로 이위 불가급즉 그 미칠 수 없다라고 이위한다면 이위는 뭐라 하겠습니까? 생각한다, 간주한다, 여긴다. 즉 가령 참으로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향지심이 추자는 이렇게 종중걸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그쪽으로 이리 오너라 그럼 얘야 그쪽으로 쫓아가지요. 그럴 때 추자야. 추향이라는 건 뭐예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그런 마음이, 즉 따라가려는 마음이 불기여 태워. 거의 기자랬어요. 아까 거의 게으르지 않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노력해서 될수 없다라면 노력할 맛이 나겠냐 그 말이지. 고로 그러므로 성인지교는 성인의 가르침은 상부의 취지 여차하니
항상, 부는 이게 숙일 부자야. 낮춘다는 뜻이에요. 항상 구부려서 취지여차. 나가기를 이와 같이 하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우리 공부하자. 하면 너도 나만큼 할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학문을 낮춰서 따라올 수 있게끔 했다. 이거지. 비독사 자질 용하자로 면사 기급이라. 그렇게 하셨으니 이것은 비독사 자질 용하자로. 자질이라는 말 있지요. 아, 저 사람은 자질이 떨어져. 자질이 뭐야, 그러니까? 자질은 바탕. 본바탕. 용하라는 말은 용자가 용렬하다라는 뜻이야. 용렬이 뭐예요? 부족하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즉, 자질 용하라는 게 뭐니까? IQ도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여금, 유독, 면사 기급. 힘쓸 면자, 생각사 자, 바랄 기 자, 미칠 급 자야. 그럼 뭐요? 즉, 실력이 떨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바라서 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재기 공매자도. 재기라는 건 뭐예요? 재는 재주, 기는 기술. 그지? 공매라는 건 봐. 인품이 공매하다 그러죠. 여기 재기 공매라는 건 뭐야? 아까 자질 용하자의 반대말이지. 그지요? 여기는 뭐예요? IQ도 뛰어나고, 또 빠릿빠릿하고, 동작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그 사람들도 옆불감, 엽이 지녀라. 또한 감히 엽이, 엽자는 이게 뛰어넘는다, 등급을 뛰어넘는다, 이게 엽등이라는 말을 써요. 뛰어넘고 이자는 거성이라고 썼을 때는 쉽게 여긴다 그런 뜻이야. 쉽게 여겨서, 즉 감히 쉽게 나갈 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한 말씀이다, 이거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말씀은, 즉, 작품이 부족해서 자질이 낮은 사람들도 공부하라고 자료를 주고, 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쉽게 여겨서, 소홀히 여겨서, 그냥 건너뛰지 않고, 착실히 한번 챙겨보게끔 해주신 말씀이다, 이거지. 그래서 무슨 말씀 했다고? 이삼자는 이하위 은우와 얘들아, 내가 숨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숨김이 없노라. 내가 모든 일을 할때 너희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했고 보는 자리에서 말을 했으니 그것이 곧 가르침 아니겠느냐? 난 숨길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지. 그래서 성인은 사람을 가르칠 때 항상 자신을 낮추어서 가르치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는 내 학문이 낮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안 하잖아. 선생님 학문은 뛰어나고 훌륭해.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따라와야 돼.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성인지도 유천연하야 이렇게 말, 여기 줄을 붙인 것은 그런 의미라 이거지. 여시발 성인이 체도무니, 성인께서 체도문, 여기 체자라는 말이 어려운데, 체는 체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내 몸소 깨달았다. 그럼 체도가 뭐야? 도를 몸소 깨우쳐서 숨김이 없는 것이. 여 천상소연하야. 하늘과 같이 소연, 하늘의 모습처럼 훤히 드러나서 막비지기운이. 여기 막비할 때는 이게 절대 최상급적인데 아니면 완전 부정이에요. 지극한 가르침 아님이 없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막비지교라는 것은 지극한 가르침 아님이 없으니 상이 시인오되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되 이 인자 불찰이라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않을 뿐이더라 이거지. 성인은 다 보여주는데 사람이 그게 도고 저게 좋은 건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리고서는 뭐라고 한다? 나는 머리가 둔해서 그거 못해요. 그게 아니거든.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고, 그런 마음을 주었고, 그러한 성정을 줬다고. 내가 시간을 나한테 똑같이 24시간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서 부모 탓하고, 학교 탓하고, 누구 탓한다 이거지. 과연 그러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자, 한 번만 읽고 갈게요. 제발 이 삼자는 이야 위은호와 오무은호이로람 오무행이에 불려 이 삼자제 시모야니람 제제자 이 부자지도 고심하야 불가기급고로 의기유니 부지성인 작지 어무기 무비교야람 고로 부자 이차원으로 효지람 여는 유시야람 정자말 성인지도의 유천년하야 문제자 친자이 기급지 연후에 지기고차원야님 사성이비 불가급적 추향지심이 불기여태호암 고로성인지교는 상부의 취지여천이 비독사차질용하자로 면사기급이라 이책이 고매자도 역불감 역이지냐람 여시발 성인이 제도 무니 여천상 소연하야 막비지교니 상이시인후대 이인자 불찰이람.